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두 나라 수도에 서로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쿠바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단절이 됐던 두 나라의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건데요. 미국 의회에선 아직 험난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워싱턴 박유환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쿠바 깃발이 개양됩니다. 쿠바의 국가가 불려지고 대사관 주변에 몰려든 중남미계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워싱턴엔 쿠바 대사관이, 아바나엔 미국 대사관이 같은 날 문을 열었습니다. The opportunity to open our bilateral relation new and different to the ones in the past. 워싱턴 하늘에 쿠바 깃발이 휘날리게 된 건 미국이 공산화된 쿠바와 외교 관계를 끊은 지 54년 만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대사관 문을 연 쿠바 외무장관은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미국 의회에 넘어가 있고 야당인 공화당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This recognition somehow sends a message to dissidents and others around the world that the United States accepts the Cuban form of government today as a legitimate form of government.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외교 정상화를 치적으로 남길 수 있을지 그의 정치력이 또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환입니다. 미 전국의 한인 단체들이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워싱턴 DC에 모입니다. 내년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 한인들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란 평가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을 위해 한인사회 각계 단체들이 워싱턴 DC에 모입니다. 올해는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이제 지역 행사들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풀뿌리 운동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오는데 그런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잡아서 의원들과 직접 만나고 전달하는 그런 데 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올해는 미 전국 13개 지역 500여 명이 참가 예정입니다. 올해 슬로건은 8080 캠페인. 한인 유권자 등록률 80%, 투표율 80% 달성이 8080 캠페인의 목표입니다. 유권자 등록률을 80% 이상으로 하고 또 투표율도 그렇게 만들어내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커뮤니티고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원래 이제 8080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프로모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인들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을 찾아가 한인사회 현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20여 명의 연방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합니다. 의원들은 저희가 둘째 날 있는 갤라에는 의원들이 약 한 17명이 지금 미리 약속을 잡아 있고요. 또 그날 당일날 저희 의원 여기 참석자들이 방문할 의원들이 약 한 40여 분 이미 약속이 잡혀 있어서 참석자들이 다 만나고 또 한인 현안들, 한인 사회 현안들을 그런 논의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어 한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한 카온패스 산불이 지난 주말에 내린 비로 75% 이상의 진화율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인근 프리웨이로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차량 20대를 전소시키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수십 대가 프리웨이 선상에 뒤엉킨 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도로로 접근이 힘들어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17일 샌바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카온패스 산불이 15번 프리웨이를 지나는 차들을 덮쳐 큰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대형 트럭을 포함해 차량 4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20대가 전소됐습니다. When the fire just jumped to the other side of the freeway, I thought, okay, it's getting really hot and my mom is in the car and if we have to run, I mean, it has to be done now, quick before we get stuck here and roast. 산불은 고온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더해지며 차량들 사이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운전자들이 차를 두고 대피해 방치된 차량만 75대에 달했습니다. As it was so congested, people could not move their car. People were running. I thought, okay, this is it. I really did. I really did. I mean.
퇴근 시간에 늘어난 통행량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컸습니다. On a Friday, traffic is always bumper to bumper right now. The fire was running so fast. We had some highway patrolmen that said they had never seen fire travel that fast, and it just overran these people before they even know what hit them. And thank God that no one was killed. 4,300여 에이커를 태운 산불은 주말에 내렸던 비의 도움으로 75% 이상의 진화율을 보이며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강제 대피령은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3년 전 영화관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12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에게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대 4년까지 구형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지만 이들에겐 여전히 당시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콜로라도의 한 극장에 난입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용의자 제임스 홈스입니다. 재판 내내 멍한 표정에 크게 뜬 눈은 정상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사건 당시 자신을 영화 속 악당이라고 말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숨진 피해자 가족들은 홈즈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받아내려는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지난 17일 배심원은 홈즈에게 1급 살인 혐의를 비롯해 169개 기소 항목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Convicted Colorado theater shooter James Holmes on all 165 charges of counts against him. 이번 유죄 판결로 홈즈는 최고 4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악몽 같았던 3년,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친구가 됐습니다. Alex's name is mentioned and I'll reach over and take her hand and you know when Jesse's name is mentioned she reaches over and takes mine. 검찰은 홈즈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 확실시되며 향후 선고 공판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끔찍한 총격 사건 이후 재판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And I can still feel them at times. You pick up their clothing. You sniff it. It's just a piece of clothing now. The sense gone.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 핵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게 되는데요. 미국 의회 통과 등 암초가 곳곳에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이란 핵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as resolution 2231/2015. 오늘 채택은 지난주 이란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 등 6개국 간 타결된 합의안을 유엔이 공식 추인했음을 뜻합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이란의 핵활동 전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확인과 감시를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통과하면 유엔 제재는 종료됩니다. 오는 12월에 시작될 현장 실사와 검증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제재가 풀리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무역과 금융 등이 우선 해제 대상입니다.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 조치는 8년 뒤에 풀립니다. 하지만 제재가 풀린 뒤라도 이번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제재는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안보리에 이어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도 이란 핵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은 앞으로 석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대 관문인 미 의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의도라고 유엔 외교관은 해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정부가 만기를 맞은 부채 42억 유로에 대한 상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연체했던 부채 20억 유로도 모두 상환해서 기술적 채무 불이행에선 일단 벗어났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 정부가 만기일을 맞은 부채 42억 유로, 약 5조 2천억 원에 대한 상환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채무 35억 유로와 이자 7억 유로 등 총 42억 유로를 상환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럽 중앙은행의 부채를 상환함에 따라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리스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유럽 중앙은행에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그리스 금융 시스템은 붕괴돼 그리스 정부는 자체 통화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연체했던 부채 20억 유로, 약 2조 5천억 원도 모두 상환했습니다. IMF는 그리스 정부가 이날 연체한 부채를 갚기 위해 20억 유로를 송금했다면서 그리스는 더 이상 디폴트,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그리스가 오늘 IMF에 체납한 부채 전부를 상환했다고 확인하며 따라서 그리스는 더 이상 IMF의 체납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리스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소폭 상승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호입니다. 불륜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성인 이성교제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운영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일부 회원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임팩트 팀을 자처한 해커 집단은 애슐리 매디슨의 운영사인 에비드 라이프 미디어를 해킹했습니다. AP통신은 회원 이름과 주소, 금융기록에 성적 취향, 교류 정보, 심지어 나체 사진까지 해커 손에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킹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얼만큼 유출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커 집단은 애슐리 매디슨이 고객이 비용을 내고 정보를 삭제해도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슐리 매디슨의 자매 사이트인 이스태블리시트맨을 폐쇄하지 않으면 손에 넣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불륜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애슐리 매디슨은 전 세계 50개국에 개설돼 있고 회원은 3,700만 명에 이릅니다.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한국에 진출했다 제재를 받고 폐쇄됐지만 간통죄 폐지 후 다시 문을 열어 현재 19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자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8원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